저는 정말 힘든 시기에 차에서 생활했던 시간이 많았죠.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회사가 잘못되면 그 회사와 관계돼서 만나야 될 사람이 전국에 있어요. 그럼 뭐 어디 뭐 광주 갔다가 부산 갔다 대구 갔다가 전주 갔다가 막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돼. 왜 그들이 나를 만나러 오진 않거든요. 부탁하는 사람이 당연히 찾아와야지. 정말 힘들었었던 그 12년 전 그렇게 차에서 계속 다니면서 저에겐 늘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 긴 구간을 운전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 한 곡이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순간 눈물이 그냥 났어요. 저는 지금도 TV 보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의 스토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채널 돌리거든요. 막 못 참아서 막 그런 걸 좀 약간 힘들어해서 음악도 사실은 꺼야 되는데 슬프면 내 감성이 좀. 근데 계속 이 음악은 이 뭔가 이 내가 되게 슬픈 공간 안으로 계속 들어와서 그걸 막 긁는 거예요. 막 계속 긁어요. 계속 엉엉 울고 있는데 계속 긁어요.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얘가 긁어가는 느낌. 이 음악이 이 슬픔을 긁어가는 느낌을 그래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. It must be a dream. 차 안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 보컬의 목소리와 많은 현악기들의 어떤 그 모든 소스들이 하나하나 제 가슴속을 파고들면서 울리기 시작하는데 아 정말 어쩔 땐 막 어머님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쩔 땐 그냥 누군가가 같이 옆에서 같이 슬퍼해주는 그런 느낌. 그래서 이 노래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날 많이 울게 했지만 또 그 울면서 나의 무언가의 가슴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걸 꺼내서 이 음악이 가져갔다. 그래서 늘 영원히 저에게는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.